9호 태풍 망원이 중국 남부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이 홍콩을 직접 강타하면서 중국 하이난성 기상센터는 태풍 4급 경고를 발령했고 하이커우시의 3개 항구가 폐쇄되었습니다. 홍콩 기상대에서는 폭풍 헤일과 오전의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평소보다 약 1m 높이의 해수면 높이가 예상되어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태풍의 접근에 따라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안가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의 위험 반원에 걸치는 홍콩 마카오 지역의 경우 비 피해보다는 강풍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풍 해일로 인한 해안가 부근의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현지 기상대의 관련 특보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진행 방향 전면부에 해당하는 이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 일대 해안선은 매우 강력한 정난운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중국 남부 지역은 강풍 동반 폭우가 몰아치고 있으며 중국 기상청에서는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일대에 태풍 4급 비상대응을 발표 황색 경보를 발표했으며 광둥성 산웨이시 홍콩 동쪽에 위치한 곳부터 잔장시 산웨이구 홍콩 서쪽에 위치하는 곳에 이르는 해안선 일대에도 청색 태풍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9호 태풍 망원은 오늘 26일 오전 3시경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으나 9호 태풍 망원이 지나간 이후에도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많은 폭우를 뿌릴 것이므로 폭우로 인한 홍수에 초유의 사태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과 화산 역시 중국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쓰촨성의 아미산에서 올 초에 화산수가 분출했었을 때에는 한 번에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사건이 일본의 후지산에서도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후지산과 중국의 쓰촨성 아미산에서 화산수가 여름까지 지속되자 쓰촨성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중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쓰촨성 아미산 화산수 분출이 불안한 이유는 지난 1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중국의 쓰촨성 화산지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대폭발을 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35km 상공까지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며 기록적인 양의 화산재와 이산화황 등 가스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간 1500만 톤의 이산화황 입자들은 물과 반응해 방대한 규모의 황산 에어로졸층을 형성했습니다. 이 에어로졸층은 그 후 몇 년 동안 성층권에 머물면서 햇빛을 10% 감소시켜 지구 온도를 최대 0.5도 떨어뜨리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해저 화산들의 대폭발들이 중국과 일본의 화산지대에 영향을 주면서 이상기후 현상과 화산수 분출이라는 기이한 현상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 일주일 이상 홋카이도에서 4m 이상의 물기 등이 솟구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텅충현, 텅충화산지대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최근 두 달 이상 윈난성 텅충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중국 쓰촨성과 윈난성은 함께 연쇄 도미노로 폭발을 하였으므로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윈난성의 화산지대에 고여있는 용암 호수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 신호를 분석하여 폭발 징후를 찾아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신호의 지속 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징후가 있게 되면 중력장이 변하게 되며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파를 AI로 적용하여
지진 발생 징후를 파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민낭성 텅춘현의 텅충 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을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텅충 화산지대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텅충 화산지대는 백두산처럼 열점 화산이 아니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는 흔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단 화산 활동이 덜하지만 이곳 역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화산대입니다. 만약 실제로 폭발하게 된다면 무려 3천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중국 정부는 서둘러 텅충 화산 분화시를 상정한 피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텅충 화산은 분석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분석구는 폭발적인 분화로 만들어진 화산 형태입니다. 즉, 텅충 화산지대의 화산 폭발은 하와이처럼 조용한 게 아니고 화산재가 많이 뿜어져 나오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암이 3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므로 모두 자동차를 이용해 대피할 경우 심각한 도로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도보로 피난을 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텅충의 화산 폭발은 기원전 5750년과 1609년 그리고 1980년에 폭발적 분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번이 넘는 열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 폭발은 이 화산의 지열지대인 러하이 지열지대에서 1993년 이래로 20번 일어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